아유. 어, 오늘 맛있는 반찬 많다. 어, 보리야, 너 가운데 거기 앉아. 강림이는 먹고 온댄다. 그리고 너 많이 먹어. 응? 너 오늘은 방에서 꼼짝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한 것 같은데. 당연하지. 화장실 갈 때 빼곤 한 발짝도 안 나왔어? 와, 야, 너 이참에 너 수능까지 쳐서 대학 들어가는 건 어때? 아, 실용음악과 가면 딱인데. 안 그래, 언니? 그래, 검정고시 마치고 수능도 도전해봐. 응. 나 실용음악과 별로 관심 없어. 어, 왜 관심이 없어? 요즘 가수하려고 실용음악과 많이들 가잖아. 아, 몰라. 난 이제 가수 안 할 건데, 뭐. 언니. 보리야. 서보리, 너 가수 꿈을 접겠다고? 진심이야? 가수가 될 거였음 진작 됐겠지. 지금까지 못했으면 가능성 제로란 거 아니겠어? 그리고 할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됐어? 10수년 동안 가수 되겠다며 설치던 애가 그 꿈을 접겠다고? 그래, 그 꿈 접고 나면 앞으로 어쩔 건데? 뭘 어째. 지금부터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지.